10월 30일에 있었던 PBA 결승전에서 최성원 선수가 챔피언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는 당구박사 앱 중에서 뒤돌리기 1번 패턴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세트 3이닝 7점, 4점을 이미 득점한 후에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자, 그런데 저는 이 배치를 보고, 와, 뒤돌리기 전형적인 키스 나는 배치구나.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키스를 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자, 최성원 선수의 경우 어떻게 득점을 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하나의 보겠습니다. 연예인 기질인 거죠. 자, 힘볼. 시간차로 내공을 살짝 늦춰졌고요. 완전 코너만 아니면 뭐 네, 득점은 성공.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배치를 보고 있을 때는 상단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 흰 공을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서 흰 공이 이렇게 가는 사이에 내가 흰 공의 앞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테이블에서 이 배치를 마주하고 보니 아, 최성원 선수처럼 쳐야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뭐냐면, 흰 공의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맞춰서 흰 공을 먼저 보내놓고 내가 흰 공의 뒤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키스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실제로 이 배치를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해설자도 해설을 했는데요. 약간의 하단 당점을 주고 쳐서 살짝 끌리면서 내공의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므로 해서 좀더흰 공과의 키스를 뺄수 있는 시간차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쳤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최성원 선수가 약간의 하단 그렇습니다. 당점을 주고 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는 8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될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8시 방향 3팁 두께는 2분의 1을 겨냥해서 저는 최성원 선수보다 좀더 위험한 방식으로 키스가 빠졌네요. 최성원 선수는 훨씬 안전하게 키스가 빠졌는데, 당점과 두께는, 여기는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 약간 두꺼워도 될것 같기는 한데,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8분의 5 두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8시 방향 3팁,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흰 공에만 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성원 선수가 친 것보다는 좀더 두꺼운 두께가 맞았는데, 그래도 득점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저도 이러면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다운 스트로크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운 스트로크로 치면 공의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거든요. 뭐 다운 스트로크로 치나 업 스트로크로 치나 당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단보다 살짝 아래 당점을 이용해서 내공의 속도를 약간 느리게 보내고 일목적구는 빠르게 보내면서 키스 타이밍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게 키스가 날까요? 그냥 이렇게 치지 않고 대충 치면 키스가 날까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팁 2분의 1보다 조금 얇게 쳐야지 이 방향으로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점은 9시 방향 2팁 2분의 1 정도 겨냥했을 때 키스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당점인 10시 방향 투팁으로 치면 시스가 더잘날 겁니다.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10시 당점으로 쳐도 두께가 좋으면 키스가 안 나네. 그렇다는 것은 키스가 나냐 안 나냐는 일단 두께가 관건입니다. 10시 방향 투팁 두께 2분의 1을 겨냥했다가 조금 얇아지면 이렇게 키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스를 내지 않고 득점을 하는데 좀더 안전하게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와 함께 당점과 함께 스트로크까지 좋은 조합으로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단 당점 8시 방향 3팁에 두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툼하게 스트로크는 일목적구에만 힘을 전달하는 스트로크로 치겠습니다. 안전하게 키스를 뺄 수가 있고, 득점된 모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배치 또한 뒤돌리기 카테고리에 수록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파트의 첫 번째 패턴의 마지막에 최성은의 키스 제거법으로도 수록을 했습니다. 쓰리쿠션의 진심인 분들, 재미 붙이신 분들, 빠르게 실력 향상하고 싶으신 분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3만원밖에 안 합니다. 하루 게임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번 사두고 평생을 쓸수 있고요. 여기 메모, 연습하면서 메모할 수 있고요. 하나의 배치 가지고 이리저리 막 돌리면서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고요. 공도 뭐 내공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목적구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공의 위치도 바꿔가면서 응용 연습할 수 있고요. 난이도까지 표시해가면서, 당구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다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알면서도 당구 박사를 안 산다. 당구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새가슴이거나, 그 잘난 3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가슴이거나, 그리고 당구에 정말 진심이어서 당구 선수를 목표로 한다. 당구 박사의 존재를 알고서도 BPS 가격 지금까지는 385만 원에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부터는 400만 원의 세금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도 이미 몇달 전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선수 지망생, 그리고 빠르게 실력 향상하고 싶은 동호인, 프로 선수들, 뭐 최성원 선수, 브롬달, 쿠드론 같은 초인류 선수들이 친 배치를 그 사람들이 친 방식 그대로 연습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래식으로 연습하겠다. 그 뜻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다면 그렇게 해도 되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될때 최성원 선수의 의미 있는 배치, 당구 교재에 수록하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해법까지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